안녕하세요. 저는 갈무리 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안현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화여고에 대한 전반적인 학교별 경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세 가지 항목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학교별 인원 및 등급컷당 인원. 1등급이 몇 명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어 출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해하실 내신 출제 경향까지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를 기준으로 이화여고 1학년의 학생 수는 399명입니다. 400명에 가까운 인원수죠. 사실 인근 지역에 있는 여고, 남녀공학, 남고 통틀어서 정말 많은 편에 속하는 학생 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수도 많은 편인데요. 15명, 그러니까 15등까지가 1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27명이 2등급, 그리고 49명이 3등급입니다. 15명이 넘어가는 1등급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1등급의 인원수도 많은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학업별 성취도별 분포. 옆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까지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국어 옆에 가로로 4라고 씌워져 있는 건, 일주일에 국어 수업이 몇번 진행이 되느냐, 단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어 동일하게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평균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수학이 되게 평균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어, 수학, 영어, 비슷하게 70점대 초반의 어떤 평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 지역에 비해서 평균이 한 5점에서 10점 정도는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확인해 보시고, 학업별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A가 1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받는 친구들이 10%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80점 이상을 받는 친구들이 종합해서 한 35%가 넘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알수 있는 점은 사실은 친구들이 90점 이상을 받아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90점대 후반, 95점 이상 혹은 100점의 점수를 받아야지만 이화여고에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화여고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이라고 이화여고에 대한 전반적인 국어 기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국어 교과서 안 짚고 갈수 없겠죠? 이화여고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천재 박영목 교과서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고요. 1단원부터 10단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학, 문법, 비문학, 토록, 여러 가지 단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단원들이 1년 동안 다 다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문학과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 범위에 포함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인 어떤 기출 경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화여고의 국어 시험 쉽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높은 빈도로 비문학 지문이 문학과 연계돼서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수능형 문제가 나왔었을 때 가, 예를 들면 가의 비문학 이론 그리고 나의 그거에 해당한 어떤 문학 작품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는데요. 갈래복합 이런 지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출 경향. 이화여고의 국어 시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난도 문항이라고 볼수 있는 문제가 바로 1번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화여고에서는 높은 빈도로 비문학 지문이 문학과 연계돼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문학 작품 가나다라의 비교가 아니라
가에서는 비문학지문, 그 문학 작품과 관련된 어떤 이론이라든지 작가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비문학 지문을 주고요. 나다에서는 네, 그것과 관련된 문학 작품들을 줍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문학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 독해력도 필요로 하는 비문학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걸 짧은 시간 안에 친구들이 풀어야 되다 보니까 체감 난도가 상당히 높게 느껴지는 문제가 바로 1번 스타일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고에서는 사실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네, 어떤 문학 작품의 이해, 암기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문학에 대한 어떤 독해력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네,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소설의 경우 교과서 수록 외에 생략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사실 교과서에 소설 전체 전문을 다 쓸지는 않죠. 생략된 부분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대부분의 학교 시험 문제들은 교과서에 있는 범위 안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생략된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들도 이루어져야지만 친구들이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었는데도 이화여고의 시험 문제 상당히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학의 경우 외부 지문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사실 이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고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내 시험의 대표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학 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수능 정규 수업이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문학 작품들을 배우고 그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 방식들을 익히고 간다라고 하면 사실 수능 수업뿐만 아니라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까지도 친구들이 어떤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 때 진행되는 이런 학습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험의 난도가 높지만, 네, 여기까지만 봐도 상당히 쉽지 않게 느껴지고, 친구들의 체감 난도도 실제로 높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1등급 컷이 굉장히 뭔가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화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 컷도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90점대 후반, 95점 전후로 해서 1등급 컷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한 문제 이상, 두 문제 정도 틀려버리면 1등급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화여고에서, 국어에서 1등급 받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화여고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1등급도, 내신 1등급도 당연히 갈무리 국어와 함께하면 이화여고 가서도 친구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수능 정규 수업, 네, 열심히 듣고 이화여고 가서도 모두 열심히 1등급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